자, 2015년도 제3회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실기 배관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한시간은 2시간 35분이고요. 뭐 늘상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선은 간단하게 수험자 유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해서 실기작업 같은 경우는 동관이 50점 몇 점, 그 전기가 50점 몇 점. 자,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검자는 시험위원으로부터 각 작업의 연장시간 사용에 따른 채점 방법을 듣는다 돼 있는데, 연장시간 없습니다. 연장 없이. 2시간 35분. 연장이 옛날에 15분에 2시간 20분이었는데, 그게 합산이 되고 연장이 사라졌죠. 그래서 2시간 35분으로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수검자는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검자는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자,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가가지고 내 멋대로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 가서 뭐 시험 잘 보는 팁을 드리자면, 시험 치러 가가지고 그 시험 그 관리위원들 또는 감독위원들이 하는 말을 뭐 딴청하다가 못 듣고 그거를 지시사항을 못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감독 간 재량에 따라서 불합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업을 다 하더라도 그런 지시사항이 다 적혀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감독 간한테 밉보이는 행동을 하시는 거는 절대 안 좋겠죠. 그리고 밉보이는 행동을 하면은 뭐그 자리에서 탈락이 안 되더라도 점수가 빠바박 깎여요. 내가 작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뭐 작품이 50점짜리 작품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거기 이제 감독관이 봤을 때 태도 점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태도 점수에 따라서 감점을 해버려요. 그럼 50점짜리가 35점이 될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한테는 절대 밉보이면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스 용접 시 보안경, 용접 치마, 용접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공존행동 같은 경우는 요걸 지우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기본적인 그냥 보호구만 입으시면 돼요. 전기용접 같은 경우는 우리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앞치마 보호구를 싹다 하는데, 산소용접 같은 경우는 앞치마 보호구 없어도 충분히 안전장치가 되죠. 그래서 그 작업복만 입으셔도 크게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업이 완료된 수검자는 문제지와 작품을 시험위원에게 제출한다. 자,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마우스 어디갔지? 이거 폰트 키우는 거 어떻게 하더라? 글꼴에 있나? 글꼴. 좀 글씨가 작죠? 글씨가 좀 작아 보여가지고 폰트를 좀 키워야 돼. 오케이. 이제 좀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눈을 키우면 된다고. 나눈 뒤따 큰데, 눈 뒤따 큰데. 나 눈은 충분히 커. 근데 글씨가 작아 보이더라고. 자, 그 다음. 수검자는 시험 시작 전에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수검자는 시험 시작 전에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돼 있죠. 그래서 지참 재료를 나눠주고 도면을 준단 말이야. 혹은 도면을 주고 지참 재료를 받아가라고 해요. 그러면 지참 재료를 받아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도면에다 계산하시면은 밉보이는 행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도면을 보고, 도면 뒤쪽에 3페이지나 2페이지에 보시면은 재료 목록이 나와요. 그 재료 목록에 수량이 맞는지, 재료의 수량이 맞는지, 혹은 재료를 이렇게 나사 같은 경우는 쪼여 볼수 있잖아요. 쪼여 가지고 나사에 뭐 금이 가 있다라든가 뭐 끝까지 안 들어가는 나사가 있다라든가 하면은 그때 교체를 하셔야 돼요. 시험이 진행된 후에, 시작된 후에는 교체를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험 전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께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작 및 완성 미완성 작품을 처리하여 불합격 처리된다 해가지고 오작품 나오네요. 오작품. 자, 오작품. 오작품 1번. 치수 오차가 한 부분이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10mm를 초과한 경우. 자, 이게 뭡니까? 부분입니다. 부분. 한 부분이 아니 그냥 부분 치수입니다. 부분 치수. 자, 치수 오차가, 자, 부분 치수가 10mm를 초과한 경우. 그래서 도면에 보시면, 자, 여기 도면에 보시면 요 부분 치수 60mm죠. 여기 위에서 여기까지가 60mm인데 70mm를 넘어가거나 50mm보다 작거나 하면은 오작 처리가 된다고요. 그 점수가 0점이라는 거예요. 탈락이죠, 탈락.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치수를 잘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각 용접부의 용접 이외의 작업을 했을 경우 해서, 말 그대로 용접을 다 못했거나, 용접을, 시간이 부족해서 용접을 못했거나, 아니면 용접부에다가 뭐 본드를 바른다던가, 뭐 이상한 행동을 했을 경우, 딱 적발되면 바로 오작이 되겠죠. 자, 그럼 3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웬만한 편법은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하고 연습하시면은 한 번 내지 두 번 만에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기밀 시험에서 기밀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쓰면은 누수될 경우. 물이 샌다는 거죠. 물이 샐 경우. 수압 테스트 해가지고 수압 시험에 누수가 생길 경우. 자,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몇 킬로인지가 안 나와 있네. 통상적으로 기능사 같은 경우는 1킬로 미만에서 누수될 경우 아웃이 돼 버리거든요. 요거 산업 기사는 제가 찾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몇 기압인지.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1기압 아니면 3기압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3번, 4번. 지급된 재료 이외에 다른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지급된 재료 이외의 다른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뭐 내가 개인적으로 용접봉을 챙겨간다거나 전선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전선을 챙겨간다거나 하면은 이것도 오작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챙겨가서 그 재료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봐서 판단이 된다는 판정하에 그건 오작품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주의를 하자. 웬만하면은 지급된 재료 가지고 작업을 다 마치셔야 되죠. 그럼 도면과 상의한 경우. 자, 도면과 상의한 경우는 아주 포괄적입니다. 그 치수 오작도 어떻게 보면 도면과 상의죠. 도면에서 60을 줬는데 뭐 70 이상 벗어났다 라고 하면 도면과 상의고, 보시면은 요 가로 밴딩인데 요 세로로 밴딩 했다거나 뭐 요거를 돌려서 이게 전면에서 봤을 때 위쪽이 왼쪽에 가고 아래쪽이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요게 바뀌었다거나, 바뀌었을 경우에도 도면과 상의가 되겠죠. 그리고 내접 외접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도면과 상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면은 내외접이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네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이 도면은 표시가 안 되어 있구나. 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적어 드릴게요. 도면을 갖고 와도 이상한 걸 갖고 왔네요. 내접. 자, 요 녀석이 내접이 되고, 그럼 요 녀석이 외접이 돼요.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외접 바뀐 경우에도 어떻게 도면과 상의해서 탈락할 수 있다 라는 게 되죠. 그래서 요런 거를 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외접이나 내접 또는 황동. 근데 황동은 좀 불 좀 만지실 줄 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쉽게 쉽게 하시더라고요. 봉사만 좀 많이 쓰고 이러면. 그래서 요 수험자 유의사항 있죠. 요거를 그 시험 치러 가시면은 감독관이 처음에 다 얘기를 해주고요. 그 이외의 내용 같은 경우 감독관이 지적할 사항이 있다 하면은 그때 감독관이 콕콕 집어줍니다. 그리고
뭐 전기 배선 같은 경우 셀렉트 스위치 쓰면은 셀렉트 스위치의 왼쪽을 오토 또는 매너로 해라 뭐 이런 지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지시 사항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가서 우리 수험자들 그 설명 듣잖아요. 그 뭐예요? 9시에 시험이 시작이 되면 8시 반에 오라고 하는 게그 9시까지 30분 동안 OT를 하는데, 그때 이 수험자 유의사항을 숙지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숙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맞게끔. 자, 그래서 도면을 뭐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요렇게 작품이 있죠. 작품이 있으면, 자, 보세요. 이 도면 같은 경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B- 부분 정면도 해가지고 화면에 어떻게 보여야 되지? 이렇게 돼 있죠. 요 정면도 요 녀석이 어떻게 왼쪽에 가 있고 요 녀석이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 요렇게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정면에서 봤을 때그 정면에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산업기사 도면에는 내접 외접 표시된 게 보기가 어렵죠.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도면 같은 경우 그냥 요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도면이. 도면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디가 내접이고, 어디가 외접인지 사람들이 판단을 잘 못해.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면, 요, 단면을, 이 도면에서는 도면을 보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도면에서 어떻게 되냐. 요, 단면을 절단을 합니다. 이렇게 반을 탁 쪼개요. 반을 쪼개고, 내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내가. 정면에서. 정면에서 내 외접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정면에서. 그러면 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도면상에서, 자, 도면에 표시한 그대로, 오른쪽이 외접이 되고, 왼쪽이 내접이 된다고. 그럼 요 정면에 놓고 봤을 때, 오른쪽이 외접이 되고, 왼쪽이 내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내접이고요. 여기가 외접이 되는 거죠. 정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정면에서 놓고 봤을 때, 숙지하세요. 오른쪽이 외접이 되고, 왼쪽이 내접이 됩니다. 적어도 내년 한 6월 전까지는 요게 변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바뀐다는 얘기가 소문이 돌고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는 출제가 돼봐야 알겠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개 도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오른쪽이 외접, 왼쪽이 내접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가로밴딩이죠, 가로밴딩. 가로밴딩이고, 그리고 우리 분기관 요거 용접하실 때, 분기관 용접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분기관 요 바깥 부분을 용접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안쪽에를 먼저 용접을 하고 이렇게 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 보통 보면 어디 새냐? 여기 안쪽 부분이 샌다고. 여기 안쪽 부분을 다 때우지 못해서 이쪽이 새는 경우가 많은데 화면이 작다고 얘기를 좀 해주지 그러셨습니까? 화면 작은데 내 혼자 떠들고 있었네. 자,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이 누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여기를 은납을 다 채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요 바깥 부분부터 용접하면은 이 안쪽에 물이 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안쪽부터 용접하고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용접하고 타고 나오고, 그 마무리 여기 마무리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면 조금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내외접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외접, 오른쪽이 외접, 왼쪽이 내접.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죠. 뭐 나머지 밴딩이라든가 용접 같은 경우는 제가 동영상으로 카페에 다 올려뒀으니까 그걸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연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합격률이 높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산업기사 공존행동 산업기사 이번에 2015년도 3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녹방은 최대한 빨리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 제가 매주 수요일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오셔가지고 뭐 필요한 내용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하기 또는 뭐 아프리카 즐겨찾기 추천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